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서 5분, 10분 할 거는 보호복을 입고 들어가면은 30분 이상, 1시간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죠. 엔무어 마스크는 호흡구라고 부르거든요. 그거는 이제 숨쉬기가 굉장히 답답하고, 그 다음에 고글을 쓰고 있으면 이 고글에서 그 김서림이 굉장히 심하고, 이게 1시간, 2시간 이렇게 뭐 환자를 케어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막 소모가 되는 거죠. 시야도 안 좋고 땀이 막 많이, 옷이 막 다 젖는 상황이니까요. 이 의료진 2차 감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항상 임했던 것 같아요. 확진 환자 병실에는 사실 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지 않고, 그런 두려움들이 다른 부서 직원들은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병실 청소라든지 환자 배식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어요. 환자도 일회용 식사를 하고요. 뭐 환자 밀접 접촉을 한 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이제 도시락을 항상 먹었죠. 그 환자분이 제일 고마워했던 게, 이제 나는 우한에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것이다, 이런 치료를 못 받았을 것이다, 그리고 나는 너네들 너무 감사해 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같이 굉장히 협조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죠. 다른 분들은 그렇게 협조적이지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. 억울함이 더 많은 것 같아요, 다른 분들은. 내가 지금 이렇게 격리되면 나 어떡하라고 당장, 뭐 이런 게 더 많은 감격적이었지만, 환자분이 밤새 그거를 중국어로 쓴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거를 이제 쓰신 거예요. 우린 하던 대로 한 거밖에는 사실 없고, 특별하게 더 잘해준 것도 없고, 저희가 최선을 다한 거는 어느 환자에게나 다 동일한 거거든요, 사실은. 지금 병동 두 개가 폐쇄가 됐거든요. 병동을 폐쇄하고 저희가 이쪽으로 다 투입을 한 거예요. 저희가 일하던 이제 그 감염병동과 일반 내과 환자들 봤던 그 병동도 폐쇄를 했고, 막 이런 게 입소문이 나니까 응급실 환자도 떨어지고 입원 환자도 떨어지고, 공공병원으로서 사실은 항상 해오던 일을 하는 상황이고, 별다를 게 사실 없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월급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,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는 인력인데,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. 사실 항상 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